미래세대우 투자센터 서초 WM의 장희성 선임 매니저부터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장희성 매니저님, 우리 방송 처음 나오셨을 때 그 버즈 닮았다는 얘기 저희가 아마 좀 채팅창을 통해서 예. 전해드렸는데 참 호감형 인물이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뭐 정프로님만 하겠냐마는 네.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네. 이게 뭐 따라할 건 예. 아닌 것 같군요. 따라한다고 될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시죠. 자, 우리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이랑 사실 저는 이제 가끔 이렇게 뭐 어려운 거 있을 때 물어보기도 합니다. 지금 어려운 용어 같은 것도 좀 여쭤보기도 하고 하는데 항상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저도 이제 큰 도움을 좀 받고 있고요. 그 도움을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좀 나눠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오늘도 듭니다. 자, 오늘 그러면 중국 증시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네, 중국 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되게 좋았잖아요. 우리 증시 좋았지요. 네, 지난주 금요일 밤 미국 증시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요. 오늘 네. 뭐 미국 선물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글로벌하게 반발 매수 구간인 것 같은데요. 네. 조정 이후에. 근데 중국은 좀 동참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SMIC 이슈 때문인 것 같고요. 네. 지수 먼저 좀 보면요. 상해종합지수는 이제 0.06% 하락했습니다. 심천성분지수는 0.42% 내렸고요. 네. 창업한지수 0.75% 내렸습니다. 뭐 과창50지수는 1.84% 좀 많이 내렸고요. 이제 외국인 투자가 많은 홍콩 항생지수는 1.04% 올랐고 네. 항생테크지수는 0.86% 올랐습니다. 환율은 이제 달러당 6.8252 네. 위안으로 해서 한 0.19% 절하가 있었고요. 뭐 SMIC 주가 어떻게 됐나 보면 홍콩 시장에서는 한 3.88% 빠졌어요. 네. 뭐 그렇게 많이 안 빠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네. 지난번 처음 이런 이슈가 제기됐을 때보다는 어쨌든 종가 기준으로는 좀 저점을 깼어요. 그때보다는 네. 그리고 그 상해 시장에서는 7% 빠졌고요. 이게 상해 우리도 시장이랑 홍콩 시장이랑 가격이 이 친구들이 달라요? 예, 달라요. 등락도 다르고 네. 그 이슈는 되게 이제 과거에 저희 뭐 한정수 위원 나오신 거 한번 재방송 보시면 자세하게 좀 설명해드리는데 네. 가격도 다르고 등락도 다릅니다. 밸류에이션도 다르고요. 뭐 이 참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한국에, 그리고 제주시장에 이게 두 군데가 있는데, 서울시장이랑 제주시장이랑 가격이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예, 가격이 달라요. 심하게는 두 배씩도 차이가 나는 종목도 있습니다. 아니, 그럼 그거를 여기 싼 데에서 여기 비싼 거에서 여기 싼 데 사고 뭐 이러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런 이제 차익 거래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쪽은 이제 어쨌든 홍콩은 외국인들 위주 시장이고 그 상해는 그 본토의 그 중국 사람 중국인들 네네네. 위주 시장이기 때문에 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여튼 따로 움직인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도 뭐 DB하이텍이나 이런 것들 반사수혜로 좀 올랐잖아요. 올랐죠. 중국에도 그 8인치 웨이퍼를 주력으로 하는 화홍반도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 오늘 또 5.91% 올랐어요. 네. SMIC가 뭐 오늘 아까 저녁 때 김영우 위원님께서 이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12인치, 8인치를 다 하는데 네네네. 그래서 화홍반도체는 좀 올랐고요. 지난주 후반에 저희 네. 또 빅광남이 또 잘 설명해 줬는데 네. 헝다그룹, 광저우 에버그란데라는 이제 축구팀으로 유명한 헝다그룹이 무슨 부도까지 루머가 돌면서 크게 네. 빠졌었는데 네. 오늘 반박 성명을 내면서 20% 가까운 또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자회사 헝다헬스도 20% 가까이 올랐고요. 네. 이게 이제 어떤 성명을 냈냐면 네. 부채가 너무 많아서 이제 그 지방 정부에 자기들 구조 조정해야 되니까 도와달라는 서신을 보냈다라는 루머가 돌았는데 그거 아니라고 네. 했고요. 부채를 뭐 6개월 동안 거의 뭐 78억 달러 정도 줄였고 78억 달러? 네, 거의 9조 원 가까이 되죠. 오. 그리고 자금 조달 비용이 224% 감소했고 네. 그리고 435억 위안의 대출금을 선불로 갚았고 네. 회사 설립 후 24년간 2만 건이 넘는 대출을 받았는데 한 번도 이자를 어겨본 적이 없다. 예. 그리고 뭐 현재 그 9월까지 매출액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1.4% 늘어났고 현재 현금도 한 2천억 위안 이상 갖고 있다. 네. 뭐 이런 발표하면서 반등을 했습니다. 성다그룹은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SMIC가 어쨌든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그 이제 SMIC에 수출을 하는 것도 미국 상무부에 허가를 받아라라는 서신을 그 미국의 반도체 장비 업체들한테 보냈다라는 네네. 언론 보도가 있었던 거고요. 아직 뭐 공식 보도는 없었습니다. 네. 요거 관련해서는 어쨌든 김영우 이사님께서 저녁 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당사에서도 이제 반도체 담당하는 김영건 위원이 그 블랙리스트 지정 이후
네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줬어요. SMIC의 네 가지 시나리오. 그렇죠. 네. 그래서 SMIC와 화웨이 같이 묶어서 일단 등재가 됐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안 됐다는 등재... 가정도 있지만 네. 그거에 대한 네 가지 시나리오는 네. 일단 뭐 화웨이에 대한 그 최근 지난주에 저희 같이 방송하면서 화웨이의 AMD랑 인텔은 또 수출 허가를 해줬다라는 네네네. 내용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 강도 미국의 의도에 따라서 좀 나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구분을 했는데요. 네. 크게 보면 일단은 뭐 김용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진짜로 그 모든 걸 틀어막으면 팔다리 자르는 거거든요. 중국에 팔다리 자르는 거. 근데 이게 만약에 진짜 두 팔과 두 다리를 자른다면 네. 이건 전면전이거든요. 네. 중국은 또 체면을 중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이거는. 뭐 과거에도 보면 네. 지는 전쟁이더라도 총력전으로 갑니다. 중국의 과거 역사나 전쟁사를 보면 네, 네. 그러면은 어떤 식이 먼저 나오냐면 중국의 보복 조치 그리고 특히 과거에도 보면 일본하고 센카쿠열 또 중국명 랴오이다오죠. 네, 요거 네. 분쟁에서도 불매 운동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이 좀 잠잠해요. 네. 중국인들이 뭐 애플이나 나이키 불매 운동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이게 네. 진짜 전면적으로 붙으면 네. 아직 그런 움직임이 없군요. 네, 느낌은 없는 것이고 네.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지난번에 저희가 뭐 엘리베이터에서 뭐 이렇게 돈 뺏기는 얘기도 했었지만 네. 진짜 무서운 사람이어서 진짜 무서운 사람이어서 네.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 돈을 줄 것이고 네. 일을 시키면 일을 할 것인데 내 팔다리를 자른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죽게 살기도 됩니다. 그건 뭐 판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2판 4판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AMD 인텔 허가 이후에 지금 네. 퀄컴도 허가 신청을 했고 삼성 하이닉스 하다못해 SMIC도 허가 신청을 했는데 자 이런 것들을 만약에 좀 허가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 결국에 미국의 의도는 그 미국 화웨이와 SMIC를 자기들 통제권 내에 두고 싶은 것일 수 있다. 이렇게 일단은 너네 살려는 주는데 네, 네. 말 잘 들어라. 뭐 이렇게 통제권 하에 둘 수 있는 거죠. 너네 목숨은 내가 쥐고 있다. 그렇죠. 예, 수출할지 못하게 될지는 우리가 결정한다. 우리가 결정하는데 예. 뭐 앞으로 말 잘 들으면 살려줄게 싶다.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이게 그 김용 의사님도 그 암차이나 뭐 쿠데타 이런 얘기 하셨는데 네. 양 국가가 좀 패를 자기들 패를 만드는 것 같아요. 보면 이제 그 엔비디아의 암 인수도 중국 정부가 거부할 수 있거든요. 네. 관련국이기 때문에 이런 패를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미국은 또 화웨이 제재, SMIC 제재의 패를 갖고 있으면서 서로 패가 많아야 하나씩 꺼내놓으면서 이게 협상이 되는 거고 네네. 자기들이 우위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좀 그런 느낌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만약에 이게 진짜 팔다리 자르는 거면 네. 이거 좀 양국이 진짜 난타전으로 가서 뭐 중국이 거대 시장이기 때문에요. 네. 미국도 물론 미국이 이기겠죠. 이기겠지만 피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보시는 것 같네요. 일단은 통제하에 두는 거를 먼저 하고 그게 뭐 안 되면 진짜로 옥죄할 수 있으니까요. 네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의 전략은 화웨이 혹은 뭐 크게 보면 중국을 내 손아귀에 내 통제하에 두는 것. 일단은요. 일단은 네, 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통제하에 만약에 잘 가면. SMIC가 다시 또 조금 생명력을 연장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고요. 아닌가요? 그렇죠. 아주 크는 거는 좀 이렇게 맞겠지만 네. 죽지 않게는 일단 갈 수 있겠죠. 살려는 드릴게. 살려는 드릴게입니다. 네. 자, 그리고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유럽 증시가요. 지난주 네. 금요일 날 좀 1%대 좀 하락을 다 했어요. 네. 근데 왜냐면 미국 증시가 요새 꼭 그런 일이 많은데 유럽 증시 끝나고부터 반등을 해요. 그런 것들 좀 영향을 받아서요. 지금 독일 지수는 3%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뭐 영국도 1.69, 프랑스도 2.3%대, 유로스탁스도 2.5%대 급반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뭐 미국 선물도 강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하지만 우리가 요새 유럽 얘기하면 항상 좀 코로나 재확산 좀 심각하잖아요. 스페인은 이제 70만이 넘었고 프랑스도 50만이 넘었어요. 네. 참고로 이거 미국은 700만이 넘었고 이제 인도가 600만이 다가오고 있는데 네. 인도의 지금 속도라면은 아마 미국을 역전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에서는요 네. 일부 도시의 식당과 술집 폐쇄 명령까지 다시? 나왔습니다. 네. 다시 폐쇄예요? 네, 일부 도시요. 보면 이제 프랑스에서 네 단계로 나눴어요. 경계, 고경계, 최고경계, 보건 비상사태인데요. 뭐 고경계는 파리, 리옹, 보르도 등 11곳. 여기는 네. 이제 10시까지 영업을 하게 해줬고 마르셰유랑 프랑스령 과들루프 이건 이제 카리브해에 있는 섬인데 네. 이 두 군데는 최고경계이기 때문에요.
술집 식당이 폐쇄입니다. 아, 예? 예, 폐쇄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르세유 시장도 좀 반발을 했고요. 네. 이거는 우리 정치적 결정의 희생자다, 우리 도시는. 이런 결정을 했고, 당연히 시위를 또 나왔습니다. 네. 그런 요식업 있는 분들부터 해서요. 당연히 노마스크 시위였고, 네. 아, 런던에서도 좀 시위가 있었어요. 노마스크 시위예요? 유럽은 시위를 하면 노마스크 시위입니다. 그래서 이게 악순환으로 좀 빠지는 거 아닌가. 네네. 이런 것도 계속 좀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위가 유럽 곳곳에서 아마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갈까요? 네, 미국 보겠습니다. 네. 미국 선물은요. 나스닥이 1.95% 상승으로 제일 세고요. S&P 500도 1.4%, 다우존스도 1.37% 상승입니다. 반발 매수 좀 이어지고 있는 것 네. 같아요. 역시 제가 매도 신호를 보내자마자 바로 또 이렇게 가격은 반등을 해주는군요. 아, 예. 또 지구를 구하셨습니까? 놀리시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네, 응원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미국은 살짝 올라갈 분위기인 것 같고요. 예, 어떤 이슈들 있습니까? 뭐 나스닥이 제일 센 거 보면 또 빅테크들 이제 주도주들 위주로 반등이 먼저 나오고 있고요. 네. 뭐 마이크로소프트 좀 이슈 좀 말씀드릴게요. 네. 지난주에는 게임 업체 인수 그리고 클라우드 게임 출시 이런 것들 말씀드렸는데 요새 되게 열심히 뭘 하는 회사예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그 AI 전쟁에서 좀 중요한 무기를 득템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MS가? 네, 마이크로소프트가요. 예. 그 GTP3라는 게 있어요. GTP3. 예, 예. 이게 이제 뭐냐면 예? 그 오픈 AI라는 과거의 비영리 단체였던 곳, 지금은 아닌데 예? 여기서 공개한 AI 언어 모델이에요. AI 언어 모델인데 사람과 유사한 글쓰기 능력을 갖고 있어서 되게 화제가 됐던 그 업계에서는 되게 유명한 거거든요. 그럼 뭐 예를 들어 시나 소설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미 딱 써놓은 거 보면 이게 사람이 썼는지 사람처럼 말을 하고요. 그리고 말을 또 이해하고 글을 쓰고 이게 사람이 작성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너무나 네. 자연스럽게 기사를 쓰는 그런 이제 언어 모델인데요. 네네. 이게 벌써 3라는 게 세 번째 버전이에요. 이게 이제 AI 성능은 이제 매개변수, 파라미터 이제 경우의 수를 얼마나 만들어내느냐로 보는데 네. 1,750억 개의 지금 매개변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 거예요? 경우의 수를 조합을 하는 경우의 수를 이렇게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버전 2에서 15억 개였거든요. 네. 이게 100배나 증가했는데 여기서 지금 GTP4를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100조 개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지금 MS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요. 네. 이 원래는 비영리 단체였던 곳이라고 했잖아요. 요거의 독점 라이선스를 MS가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아, 비영리 오픈소스인데? 오픈소스인데, 이제 MS가 이 요거 라이선스를 독점한다. 아, 그래요?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게 다른 데는 그 이제부터 못 쓰는 거냐? 네. 이게 사실 지난 7월에요. 올 7월에 이미 네. 유로화 선언을 했었어요. 10월 1일부터입니다. MS가? 그 이 오픈 AI라는 데서. 아, 그래요? 이건 이제 유료화 됩니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뭐 돈 얼마 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뭐 익스플로어, 크리에이트, 빌드, 스케일 뭐 이런 식으로 다른데. 네. 유료를 통해서 이 API를 가져다가 쓰는 거거든요. 이 개발자들은 요거를 GTP3를 계속 쓸 수는 있지만 네. 이게 기본 코드에 접근하고 변경하고 수정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 MS만 가능해진 거예요. 아, 사용은 할 수 있지만 우리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예, 그것도 유료로 바꿨어요. 유료로 쓸 수는 예. 있지만 이걸 변경하거나 뭔가 프로그래밍 하는 건 MS만 할 수 있다고 네. 이제. 근데 이게 오픈 AI가 원래 비영리 법인으로 출범을 했었거든요. 네. 어떤 변화를 겪었냐면 이게 2015년 12월에 처음에 이제 그 AI 기술과 특허를 연구 개발하는 비영리 법인으로 출범을 했는데요. 네. 이때 당시 후원을 막 받았어요. 뭐 샘 알트먼이라고 뭐 Y 콤비네이터 사장이었던 분, 그리고 일론 머스크, 네. 그리고 링크드인 창업자인 리드 호프먼, 그리고 피터 틸 유명하죠. 그 페이팔 공동 창업자, 네, 네, 네. 그리고 아마존 웹 서비스 뭐 이런 데서 후원을 받았고요. 또 일론 머스크는 샘 알트먼이라는 분하고 공동 의장을 또 맡고 있어요. 근데 왜 MS에만 이렇게? 근데 이제 뭐 공동 의장이 모든 걸 다 좌지우지는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요. 작년 3월에 GTP2를 발표하면서 네. 실질적으로 일단 영리법인 전환을 했어요. 돈이 좀 많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나서 작년 7월에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10억 달러를 후원합니다. 아, 조 단위로 후원했어요? 네, 그러니까 말이 후원이지 이제 투자가 돼버린 거죠. 네, 투자가 돼버린 거고, 그리고 네. 올 7월 유료화를 발표하고 이제 9월에 독점 라이센스를 MS가 이제 쓰는 걸로 발표가 나버렸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크게 반발하는 분이 있겠죠. 네. 당연히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또 그 빌 게이츠랑 또 사이가 안 좋아요. 두 분이 옥신각신 하시는데 뭐 그 네. 온라인상에서도 이게 무슨 오픈 소스냐? 이건 공개에 반대다. 그래서 설립 취지에 벗어났다 이렇게 좀 강하게 좀 비판을 했었는데요. 약간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당위성 논란은 좀 뒤로 하고도 네. MSN은 굉장히 큰 무기를 얻은 거고요. 우리가 지금 그 클라우드라는 거는 그 최근 시장에서 가치 반영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네.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웹 서비스 이런 것들이. 근데 AI는요 아직 그 시장에서 가치 반영을 좀 안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알파고로 유명한 딥마인드, 네네네. 구글 거잖아요. 네. 구글의 가치 산정에 딥마인드를 아직 넣어주고 있지는 않거든요. 아, 그래요? 굉장히 중요하고 뛰어난 AI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직 AI가 이제 상용화가 아직 네. 안 됐으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클라우드 다음은 AI겠죠. 이게 AI가 가치 반영이 될 때가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구글이 지금 저평가라고 보는 거거든요, 저는. 구글도 되게 저평가, 알파벳은 저평가인데, 근데 가장 앞서 있는 거는 원래는 구글이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도 어쨌든 상당한 저력을 확보했다. 뭐, 게임도 지금 요새 열심히 하고, 클라우드 원래 잘하고, 네. AI 쪽에서도 좀 큰 무기를 얻었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세탁기를 통해서 처음 들었었거든요. 예전에 인공지능 세탁기가 네, 있었어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빨래만 넣고 네.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자기가 다 알아서 이렇게 하는 뭐 그게 이제 제가 처음 접한 인공지능이었는데 네. 세월이 많이 난 30년 지난 것 같네요 벌써 많이 바뀌었죠 이제 그 네. 인공지능 로봇 진행자랑도 또 대결을 하셔야 될 거고 제가요? 네, 야 그런 게 다 오지 않겠습니까? 아 그런 세상은 저는 맞겠습니다 필사적으로. 네. 자, AI 관련된 MS의 소식도 좀 전해드렸고요. 혹시 뭐 애플 관련해서도 하나 네. 좀 전해주실 게 있죠? 애플 이슈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또 애플 이제 12 나오는데 이것도 김용희 사님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일단 출시가 10월로 일단 다가오고 있죠. 네. 모건 스탠리에서도요. 아이폰 12 출시 전 좋은 매수 타이밍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일단 공식 발표는 아직 없었는데요. 업계 예상입니다. 업계 예상은 10월 13일 날 공개를 할 것이다. 10월 13일. 예, 그리고 16일부터 사전 예약을 할 것이다. 그리고 23일 날 출시를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 한국은요. 2.5차 네. 출시국이었는데 네. 이번에 좀 1.5차로 좀 빨라질 것이다라는 예상도 하고 있더라고요. 좀 굉장히 자주 상하는 일이에요. 그죠? 2차도 아니었고 2차가 출시하고 그 한 1, 2주 있다가 항상 왔었대요. 근데 이번에는 1.5차 정도 예상을 하는데 네. 아 그러면 아이폰 어쨌든 신형이 나오면 시그니처 모델 신형이 나오면 주가가 어땠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네. 또 아이폰만 16년간 우리 연구하신 우리 유형호 위원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네. 출시 전까지는 기대감 때문에 좀 올랐었대요. 아 출시 전까지 주가가 오르고 네 기대 올랐다가 막상 발표라면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떨어지고. 대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는데 그러면 또 1, 2주 동안 예약 판매 현황이 나오고 또 배송 나가는 그런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역대 최고 또 이런 뉴스가 그러면 또 올라가는 거고 아. 그게 부진하면은 좀 더 빠지는 거고 아. 그런 식으로 일단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네. 어쨌든 10월 13일에 발표를 한다 그러면 애플은 또 주가도 조정도 좀 잘 받았고 나쁘진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이폰 12에 대해서는 혹시 업계에서는 뭐 전망 같은 거나 뭐 있습니까? 이번에 반응이 좋을 거다라든지 아니면 좀 망작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나요 혹시?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혹시 아이폰 쓰시나요? 저는 지금은 이제 갤럭시 정장 입고 갤럭시를 쓰고 있어요. 예, 저도 한 번도 아이폰을 써보지 못해서. 아, 그래? 근데 그렇잖아요. 한번 이게 좀 이따도 말씀드릴 텐데 한번 네. 갈리면 넘어가기가 되게 힘들고 네. 또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무조건 아이폰만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특히 이제 20대 특히 20대에서는 아이폰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너무 높죠. 예. 그래서 갤럭시나 뭐 다른 폰들은 아이폰을 못 사서 쓰는 거지 아이폰 살 수 있으면 무조건 그걸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부 그 특히 젊은 층들 중에는 아이폰이 아니면 전화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매니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랑은 참 인식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이게 젊은 세대들의 특징이라면 점차 이쪽으로 투자를 좀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또 갤럭시도 열심히 하실 거니까. 네. 네. 그런 또 애플이 또 다른 이슈가 있는데요. 네. 에픽 게임즈하고 굉장히 요새 투닥투닥 했었잖아요. 인앱 결제 관련해서 이제
반독점 소송이 일단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네. 20일부터 시작되는데요. 페이스북하고도 인앱 결제 갖고 또 투닥투닥했어요. 인앱 결제가 뭐냐면 그 일단 앱 안에서 뭘 살 때 그쵸 앱 안에서 네. 뭐 살 때 이거를 앱스토어 거쳐서 사야 되기 때문에 애플이 30%를 떼가는 건데요. 네. 이게 보면은 안드로이드도 그게 있긴 한데 그 안드로이드는 제가 요거 그 구글 커버한 정재현한테 물어보니까 게임만 떼간대요. 게임만 떼가는데 그 애플은요 네. 다 떼간대요. 디지털 콘텐츠는. 그래서 아, 그래요? 뭐까지 떼가냐면 멜론이 멜론도 떼가기 때문에 그 제가 기사를 보니까 멜론이 아이폰 유저가 더 비싸대요. 아, 어차피 이제 애플에 내는 돈까지 월 9,000원씩 예를 들면 결제를 하는데 네. 월 9,000원씩 결제하는 것도 구글 폰을 쓰면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폰을 쓰면 9,000원만 내면 되는데 네. 애플 쓸 때는 한 12,000원 내 갖고 12,000원 예, 맞아요. 30% 그냥 저기 애플 줘야 된다고요. 근데 멜론 측에서는 그거를 소비자한테 전가해 버리니까 그래서 그 네이버에서 웹툰 볼 때 쿠키 사잖아요. 이것도 그 안드로이드 폰은 1,000원이면 네.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1,200원이래요. 맞습니다. 그 팟빵에서도 유료 콘텐츠들이 있는데 혹은 뭐 이렇게 후원할 수도 있는데 그거 애플 쓰시는 분들은 예. 돈 더 내셔야 돼요. 그죠? 예, 그 있어요. 심지어 유튜브 프리미엄도 당연히 구글은 안 받을 텐데 안드로이드는 아, 애플은 받아요 또? 거기 30% 비싸야 돼요.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도. 근데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이슈인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인앱 결제를 구글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는데요.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네. 그 페이스북이요. 네. 요새 그 이제 인플루언서나 그 중소 상인들이 좀 어려우니까 코로나 때문에 네. 그 유료 이벤트라는 거를 신설을 해줬어요. 유료 네. 이벤트를 신설을 해서 거기서 뭐 라이브 방송을 해서 후원금을 받아도 되고 별풍선 같은 거 이런 걸 받아도 되고 디지털 콘텐츠를 팔아도 되는데 네. 이거를 할 때 그 페이스북 페이를 활용하면 수수료를 면제해주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아이폰 사용자들한테는 어차피 30%를 애플이 떼가니까 네. 이거를 좀 면제해달라 그랬는데 애플이 당연히 안 된다 그랬겠죠. 네. 그러니까 그걸 적극 홍보한 거예요. 그걸 사용자들한테 이걸 알려라. 그러니까 그런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약간 여론전이 돼버려서 결국은 애플이 이런 그 페이스북의 유료 이벤트에 한해서 3개월 면제를 또 해줬습니다. 3개월 면제. 나중에 결국 받겠다는 거죠? 나중에 또 결국 받겠다는 건데 어쨌든 이 인앱 결제가 요새 어떤 식으로 좀 불거지고 있냐면 이런 여론에서는 좀 애플에게 불리하게 가는데 에픽게임즈하고 소송에서는 아니 게임 회사들 그러면은 이게 그 앱스토어 없으면 전혀 서비스를 못하는데 너무 무임승차 아니냐라는 여론도 있거든요. 약간 갈려요. 그래서 정당하게 네네. 지불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고 좀 과도하다라는 논란도 있는데 이게 어쨌든 반독점 이슈까지 가고 있는 거라 애플한테는 조금 껄끄러운 이슈도 하나가 있긴 있다. 그렇겠네. 이건 독점 이슈가 있겠네요. 왜냐하면 애플폰을 쓰는 사람은 무조건 이 페이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디지털 콘텐츠는 다 부과하겠다는 거고요. 지금 안드로이드는 게임만 부과하는데 그 안드로이드도요. 네이버랑 카카오한테 이제 좀 받아야겠다라고 좀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당신들한테 좀 받아야겠다. 아, 이놈들 안 되겠네, 진짜. 아, 이게 좀 인앱 결제가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네.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뭐 앱스토어 열고 무슨 구글 뭐 안드로이드 뭐 이런 거 시작할 때만 해도 어떻게든 우리 앱 좀 올려 주세요. 뭐 우리 폰에 저 써주세요 뭐 이런 거 하다가 그쵸 이제 어느 정도 양강구도 되니까 죄다 그냥 30%씩 떼가는군요. 예. 아 우리나라도 이런 기업이 좀 전 세계에서 좀 그러니까요 이런 기업을 만들어야 됩니다. 살짝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월요일 또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미국 중국 유럽 시장까지 한눈에 정리해 주신 우리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